자, 재료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찢었어요, 비닐봉투가. 아, 그래도 맛있는 거 해줘야 되니까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와 있어? 야, 문 열어. 야. 와,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네, 도와줄게. 너무 무거워. 자이드가 왔네요. 혹시 부대찌개 들어본 적 있어? 제일하면 아니 부대찌개라고 생각해. 맞아. 13년 살았는데 아직도 못 먹었다니까. 진짜 맛있는 첫 번째 할랄 부대찌개 먹자. 할랄 소시지가 들어가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이야, 이건 획기적이다, 그치? 오늘의 1등은 에이딘이 차지했습니다. 진짜요? 친구들한테 할랄 부대찌개 해주려고 모이라고 그랬구나. 무슨 님 안 먹어봤을 테니까. 저는 솔직히 찌개라는 게 찌개는 먹어본 적이 아예 없어요. 진짜? 진짜로? 진짜로 진심. 김치찌개도 안 먹었어? 김치찌개도 안 먹었어. 오늘 내가 완전 잘해야 되는데. 근데 꽁치 김치찌개 이런 거 먹어보지 않았을까? 안 먹어봤대. 내가 바로 오늘 진짜 처음으로 맛있는 찌개를 한번 해줄게. 이야. 웨이든 기대돼. 그래, 이거 진짜 좋은 시도다. 무슬림 친구들은 부대찌개는 꿈도 못 꾸지. 자, 힌트는 부대찌개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 없지. 나는 부대찌개 먹어본 적 없어. 왜냐면 돼지고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가 내 알기로는 한국 음식들 중에 제일 할랄 아닌 음식이라고. 그렇지. 제일 할랄 아니지.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파키스탄 식당에서 알바를 했거든? 근데 거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놀러 오잖아, 한국에. 그죠. 항상 우리 파키스탄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는 거야. 한국에 여행을 오셨는데 왜 다른 왜 나라 파키스탄 음식을... 나라 음식을 먹고 가시냐고 물어봤어.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우리도 진짜 한식을 먹고 가고 싶은데 할랄로 돼 있는 한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거기서 에이딘이 나오는 거지. 이런 아이디어. 아, 나 전쟁인 것 같아. 진짜로. 맞아, 맞아. 이게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드라마에 나온 거 먹어보고 싶은데. 한식 맛을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 양념부터 하는 게 좋아. 된장, 반숟가락. 이거는 반숟가락이라고 해. 반숟가락? 많으면 한 숟가락을 하는 거고. 뭔지 알지? 이게 사모님한테 그렇게 배웠어. 아, 잘 배웠군. 선생님이 좋군. 고춧가루는 사실 조금 많이 들어가. 근데 저는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조금만 넣어. 그래, 알았어. 덜 맵게 해주세요. 아, 근데 덜 맵게 해주세요. 아니, 나한테 사실 좀 몰라. 아이고. 지금 세고. 아니, 이거 내려 들어가. 이게 여기. 벌써 넘어갔어. 네. 넘어갔어, 이게. 나 이제 나가도 돼? 아니, 한식을 제대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 먹는데. 커스터머에 맞춰서 레시피를 바꿀 수 있는 실력은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 하면서 다 똑같이 듣는구나. 근데 원래 부대찌개 스팸 들어가진 않아? 그렇지, 원래 근데 스팸. 우리가 스팸 대신 못 써요. 제일 매직. 할랄 소세지. 아, 근데 이거 맛있더라. 그러니까. 고기 드릴까요? 이거를 한번 테스트해봐요. 할랄 소세지가 맛있다. 스팸이랑 똑같네. 똑같이 생긴 거. 이거 햄이지, 햄. 어떤 고기야? 이거 소고기, 소고기. 이거 소 비프. 비프? 소세지를 세 개를 준비했어요. 얘가 다 맛이 달라. 근데 나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 햄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한국말을 몰랐잖아. 무슬림 애들은 고기 빼주세요 배우는 거야. 아, 그래? 아니, 그거 아니. 돼지고기 있어요? 있어요? 고기 빼주세요. 근데 알겠어요, 고기 빼줄게요 라고 하는데 이따가 보니까 햄이 있는 거야. 아, 이모 이거 빼주라고 했는데요. 왜 이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 이게 무슨 고기냐. 이거는 햄이지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기 아니잖아. 아, 고기는 햄 빼라고 안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구나. 난 처음에 왔을 때 진짜 한 두 달에서 3개월 정도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어. 뭐가 할랄인지 뭐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사실 나 언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조심하게 그냥 한 두 달 정도는 밥을 안 먹고 바나나, 식빵, 계란, 우유 이렇게만 먹었단 말이야. 야, 그랬구나. 불안하니까. 이 안에 지금 간 고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무슬림들은 그렇게 힘들겠다.
일단 이제 시작이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바로 이거야. 아 아까 만든 게 아까 만든 게 오. 자 이제 이거 와. 끓이면 되니까 거기 가서 그냥 대기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 처음 지게. 야 진짜 두 사람은 생전 처음 먹을 거 아니야. 오케이. 들어오세요. 오. 와 진짜 기대되는데? 나 내가 해줄게 그냥. 뭐야 아까 나한테는 안 해주고. 형은 알아서 해. 여자잖아. 할랄 부대찌개. 부대찌개 요. 이런 거 어디서 먹냐고. 그러니까 진짜. 에이든 덕분에. 역사적인 날이다. 어, 역사적인. 역사 의미 있는 날이야 오늘. 일단 형님부터 시작하시지. 네. 자이드는 그냥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느낌이 나네요. 앉아있는 자세도 자이드가 생각보다 어려요. 근데 이런 느낌이 나이 들어 똑같아요. 자, 먹는다. 여기 이렇게 먹으면 돼? 야, 이게. 와, 나도 긴장돼. 진짜. 야, 근데 뭔가 불편하지 지금. 맨날 이게 부대찌개가 맨날 스팸 같은 거라서.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 이거 할랄 푸드라니까 괜찮아. 느낌 어떨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진짜로? 진짜 맛있어. 레알 맛있어, 레알. 그 정도? 어, 진짜 맛있어. 조금 더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잘 먹는다. 아, 다행이다. 진짜 맛있어, 진짜. 세상 깜짝 놀라는 맛이지. 지구에서 제일 자극적인 맛인데. 그렇지. 이거 제일 맛있어. 이거 제일 맛있어? 그 라면이라 해서. 아직 쫄아가지고 안 먹었거든요, 우리. 이야. 뜨거운데, 이거? 첫 번째 인생 와 긴장돼. 너무 나 지금 완전 긴장이다. 처음 진짜. 뭐 다 쪼다먹고 있어 지금. 일부러 스펜스 해주는 거야. 아니야, 편하게 먹어, 편하게 먹어. 우리 안 보고 있을게. 아니 인생 처음이잖아. 김치찌개는 먹어본 적이 아예 없어요. What? 김치찌개도 안 먹었어? 김치찌개는 안 먹었어. 내 인생 처음 찌개. 인생의 처음일 건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아. 어 진짜 장난 아니야. 야 해놨어. 아. 야. 포인트 어때? 하나도 추가해줄게. 많이 안 매워. 그치? 딱 적당해. 응. 맞아, 맞아. 조금 더 먹어야지. 나도 많이 안 매워. 나도 먹어. 이거도 먹어봐야지. 이제 셰프님. 아마다 미야 모미요. 갑자기 먹고 싶다. 부대찌개는 부대찌개는 반찌개예요. 이슬람 사람들한테 이런 음식을 경험을 해주면 어때일까? 어디 여행 가려면은 찾아봐. 거기 팝을 응, 찾아봐. 어떻게 쉽게 먹을 수 있는지부터 시작을 하거든, 서치할 때.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게 좀 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다가 안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음식까지는 먹을 수 있으면 이슬람 사람들 진짜 더 많이 올 것 같아. 한국에 온 이슬람들이 왔다가 다른 음식을 먹는 것도 있지만 한국으로 방문하려고 했다가 먹을 게 없어서 안 오는 이슬람이 되게 많아. 그러면 그 만약에 다음에 진짜 먹고 싶은 한식이 뭐 있어? 김치찌개 많이 들었으니까 김치찌개. 궁금하더라고요. 김치찌개도 종류가 엄청 많아. 뭐 참치 김치찌개도 있고. 맞아 맞아. 다음에 와. 배워서 참치로 해줄게. 다음에. 꼭 약속. 진짜. 오케이. 아무튼 한번 짠하자. 이거 컷 이거. 할랄 짠! 할랄 짠! 할랄 짠!